홈쇼 맞지 않았던 조선대 이번에 블록킹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조선대학교입니다. 네, 자 문지훈의 서브가 중요해졌는데요. 문지훈 자 뒤에서 받았고요. 밀어졌고 오픈 공격 하지만 성공합니다. 여민수 조금 전에 아쉬움을 만회합니다. 24대 24 뛰었습니다. 아 리시브 흔들렸는데요. 흔들렸어요. 이태봉 이걸 또 해결해 줍니다. 네, 이태봉 드디어 포효하네요. 어바이드 패스 다시 성공 뒤에서 받았어요. 자 네트에 붙었는데 한번 올려줬고 정래온 성공합니다. 정래온의 공격 성공 26대 14 1세트를 조선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.